오늘 대부분의 전문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명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우사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장비주에 관심 갖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성 SD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방산주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 이성훈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이수 페타시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전망하며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지금 상승 기대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뭐 어제 엔비디아의 미국의 나스닥이죠. 엔비디아가 2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상승은 어제 아침에 한국에서도 시간 외에 벌써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제 반응을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톡톡하게 하지 못했죠. 이미 시간 외에 올랐기 때문에 알고 있던 얘긴데요. 자, 근데 제가 지난 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주식들이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는요.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이나 아파트들은 더 짓기라도 하는데 미국의 주식들, 특히 엔비디아, 구글, AMD 같은 기업들의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서 수요가 늘게 되면서 그런 주식들은 수요는 늘어야 하는데 그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식이 한정되어 있죠. 결국은 최근에 미국 1년 반 증시가 어려웠던 시기에 큰 폭락이 왔었고 그런 것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회였다. 저는 미국의 주식들과 함께 반도체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아직 이제 시작 초입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매력도는 한국의 주식들이 좀 떨어지고요. 최근에 기관들이 그렇게 큰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의 주식에서도 요 반도체 쪽이라든지 또 이제 새롭게 미국과 합을 맞추면서 올라가는 주식들이 미국도 자세히 보시면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다우는 떨어지고 있고 코카콜라 여러 가지 종목들이 못 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업종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요. 한국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출발했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네요. 네, 반도체 관련주 아무래도 엔비디아 영향으로 좀 상승이 예상되는데 일단 옥석 구분은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반도체 섹터 추가 상승이 일단 예상되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가 한 3% 갭 뜨는데 오늘 추가 상승 나오게 되면 일제 이제 그 단기 과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기적으로는 계속 반도체 목도 우상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단기 그 급등에 따른 단기 고점 형성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쫓아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가 강한 거는 AI 관련돼서 엔비디아 실적도 좋고 관련된 모멘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여기엔 다른 수급도 영향이 있거든요. 지금 얘기 소문으로는 이제 홍콩계 롱촌펀드가 와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를 한익스에도 용어치고 이차전지도 휴스틸사장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홍콩계 증권사 한 곳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한익스를 매수를 하면서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계에서 에코프로그룹주랑 포스코그룹주 요 네 종목에 집중적으로 공매도를 좀 찍는 상황인데 반면에 삼성전자 한익스도 최근에 공매도가 그 외국인 쪽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매도 상위 종목이 없다가 이번 주부터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단기 조정을 노리는 그런 그 외국인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에는 기관주 사고 있어서 지금 그 롱숏 펀드의 그 반도체 롱 이차전지 숏을 치는 거를 노리는 사실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역으로 있다라고 봤을 때는 용스티어 펀드 입장에서는 개인들과의 공매도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은 이게 좀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대체 정보가 지금 2조가 넘습니다. 개별 종목이
뭐 아무리 코스닥 1위 2 종목이지만 2조가 넘는 상황이고 지금 대차 잔고도 거의 줄어들어가고 대차 이자율 대신 10%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이 공매도전쟁에서 쉽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공매도 세력 곧 무너진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쪽도 뭐 그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망을 해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사 전문가님. 예. 자, 제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적으로 지난주에도 미국의 계좌를 오히려 터서 신규로 사라고 계속적으로 좀 사보시라고 말씀을 조언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엔비디아, AMD인데요. AMD도 뭐 급등을 하고 있죠. AMD도 전고점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신고가를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만 신고가를 넘어가는데 먼저 넘어간 게 엔비디아인 거고요. 한국에서도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TSMC도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에서도 옥석을 가리면서 앞으로 이제 집적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점점 중요해지는 게 또 후공정 쪽입니다. 후공정에서도 반도체 장비 업종에서 좀 좋은 종목들이 나올 것이다. 좀 조언을 드리면서요. 좀 어려우신 분들 저희 또 오픈 채팅방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급등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네, 뭐 삼성 엑스비아에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를 만나서 전기차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지금 뭐 보도가 이제 지난주에 좀 됐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삼성 SDI가 테슬라 쪽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테슬라가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 4680 원통 배터리가 이제 그 미 환경보건 쪽에 그 모델 Y에 대해서 주행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기존의 2170 배터리보다 그 에너지 밀도가 13% 낮은 걸로 좀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지금 4680 셀 양산 체제 구축에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고요. 수율도 거의 한 13% 수준밖에 나오지 않아서 자체 수급이 좀 어려운 걸로 좀 판단이 됐고 믿었던 8화선임마저도 올해 3월에서 4월 달 양산 예정이었는데 이 성능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서 내년 4월에서 9월로 지금 1년 이상 미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거의 지금 기술 개발이 가장 빨라서 공급이 당연히 그 유력한데 이를 추가적으로 신 파트너를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삼성 SDI가 지금 급부상 상태고요. 삼성 SDI가 작년 2분기 때 이제 4680, 46mm 이제 직경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고 이제 복스의 OEM과 이제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천안 공장에서 4680파이에 대한 그 생산량이 구축하고 연내 시제품이 나오는데 4680뿐만 아니라 4610, 4620까지 이렇게 4파이로 된 그 셀들을 지금 생산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공급가가 높다고 봐서 지금 21선 뚫고서 안착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도 좀 관심 가질 타이밍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